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오늘은 윤형숙 열사의 묘소에 왔습니다. 여수시 하양면 출신, 창무 출신인 윤형숙 열사의 묘소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곳 모시에서 순국 70주년 추도식 행사를 하면서 무궁화도 심고 벌초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코로나인데 불구하고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이렇게 몇 분이라도 윤 열사의 추도식을 하자고 하여 이렇게 71주년 추도식에 왔습니다. 윤 열사는 3.1운동 당시 조금 늦은 나이에 광주 수피아 여고에 입학하여 늘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이 아주 강했죠. 리더십이 있었죠. 윤 열사는 광주 장날에 학생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도중 윤 열사는 만세를 부르는데 일본 순사에 의해 팔이 절단되었습니다. 밑본도죠. 팔이 절단된 밑에 팔에서도 피가 흘리고 달려있는 팔에서도 피가 흘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윤 열사는 한쪽 팔이 절단되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르신 열사입니다. 팔이 절단되어 온몸에는 피토순이가 범벅되어 하얀 저고리에 붉게 피가 묻은 것을 보면서도 대한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신 훌륭하신 열사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일본 경찰들은 깜짝 놀라 경찰서로 윤 열사를 모시고 가지 않고 우리나라는 그때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2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가진 고생을 하며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분들은 광주 재판소에서 약 한 5-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윤형숙인데 윤혈려, 피혈자를 썼죠. 윤혈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해방 이후에는 여수 제1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셨고 동상교회에서 전도사도 하셨고 또 남초등학교에서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봉선학교죠.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후 6.25가 일어나 남면으로 피난 갔는데 공산당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를 하지 않아 잡혀가서 여수 경찰서에 계시다가 9월 28일 서울 수복이 되어 인민군에게 후퇴를 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계신 손양호 목사 등 모든 분들을 둔덕동 과수원태에서 총살을 지키고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의 순국 선열의 뜻을 간직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추도식을 해왔습니다. 지금 추도식 행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유족회장님을 비롯하여 전 김충석 여수 3기 5기 시장님도 오셨고요. 예. 갔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다시 나와서 고창 그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순열사 윤형숙님은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외적에게 뺏긴 나라 대차키에 왼팔과 오른쪽 눈도 잃었노라. 일본은 망하고 해방되었으나 남북 좌우기로 갈려 인민군의 총에 간다마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예. 오늘이 71주년 행사입니다. 이렇게 묘소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순국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양력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말로 그냥 가방에 넣어서
작년에 이렇게 무궁화도 심고요.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똑같은 누구나 저하고 잘못하고 움직이면 일률적으로 4개월 때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팔이 잘리고 그랬으니까 정식으로 경찰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저기로 들어갔다가 군부대로 갔는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원산에 와서 마을다 신앙을 다니다가 전주로 내려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주에서 성서학원 그 사감을 하다가 이제 1939년도에 여수로 내려왔죠. 여수에 내려와서 36년도에 내려와서 여수에서 제주에 전도사하고 뭐 봉산학원하고 학원 자기가 이제 학원하면서 학원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특이할 것은 이 마을에 사는 가난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여수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직접 데리고 와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독립운동이 바로 못 배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국민계몽운동하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했다고 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했던 건 이분이 지금 저쪽에 한번 봐보세요. 저기 뭐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죠. 네네. 그 위에로 이제 처음에 저기로 이제 저기 간회장을 해놨다가 이쪽으로 이제 와서 여기다가 모시게 된 건데 저기에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거기서 여기 오면서 1960년입니다. 60년 2월 23일 날을 일이 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여기다가 끝나게 되고 나요 다 들리니까 자꾸 힘이 진짜 여기다가 이제 묘를 쓰면서 그때 그 묘를 쓰면서 그 추도사를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그래서 메모를 해왔는데 그분이 이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여기 했던 사람이. 지금은 훈풍이 불어오는 꽃피고 세우는 봄철입니다. 세세 연년 3일짜리 다가오면 새우러 독립정신을 노래하며 꽃나비 쌍쌍이 춤을 추어 당신의 깊은 해포를 이루할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이제 이거 온 뒤에 가만히 있다 보니 여기 보면은 회장님, 제가 뉴스포터를 해서 왔는데요. 우리 시장님 잠깐 이 행사를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한 분만 인터뷰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네. 제가 민선 3기 시장 하기 전에 그 여수 지역 사회 연구소 회원들하고 늘 이렇게 다니다가 민선 3기 시장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했고 윤형숙 열사님을 독립운동가로 선양하는 그런 그 일을 하는데 재판 기록이라든지 네네. 이런데 이름이 윤형숙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네. 윤현려로 되어 있어서 네. 여러 차례 신청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방면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결국 윤형숙과 윤현려는 동일인이고 또 지금 유족회 회장으로 계시는 윤치홍 팔구리 위원장이 우리 조선 총독부에서 일본 총리에게 보내는
전문을 발견했는데 네. 그 전문회가 광주에서 예수교 신자들이 네. 폭동을 일으켰는데 중상자가 한 사람 발생했다. 네네. 이런 그 전문이 일본 총리에게 간 것을 확인해가지고 네. 그거는 윤영숙 열사다. 네. 그리고 윤영숙 열사는 재판도 받지 않고 바로 군부대에 가서 2년 동안 유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네. 나와서 그렇게 한 거고 그 누구든지 경찰서에 잡혀가면 이 지문을 찍습니다. 네. 그런데 같이 갔던 학생들은 전부 다 지문이 있는데 지문장이 네. 광주경찰서에 윤영숙 열사 그러니까 윤현려만 지문장이 없어요. 그것은 윤현려는 경찰서에 잡히지 않고 팔이 잘라졌으니까 네. 바로 일본 헌병대에서 데려가서 군부대로 격리시켜버렸기 때문에 재판도 받은 일이 없고 그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비디오를 다 찍고 그래가지고 네. 보훈처의 처장을 만나서 특별히 부탁드리고 심사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결국 윤영숙 열사님이 보훈을 우리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으시게 되고 또 이 묘소도 민선 5기 때 다시 이렇게 중창을 해서 만들고 네. 계속해서 너무 고마운 것은 제한 일본이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네. 그런 한일 관계를 좀 더 필요서 서로 이렇게 한국 처녀들은 일본 총각한테 시집가고 일본 총각들은 처녀들은 한국 남자한테 시집오고 이렇게 해서 서로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앞으로 영원하게 평화롭게 지내자 그런 뜻으로 고향 산천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우리나라로 시집온 예. 제한 일본인의 요수회원들이 예. 여러 해 전부터 묘소에 벌초도 하고 무궁화도 심고 또 여러 가지 단장도 하고 또 이순신 광장에서 추모 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오늘까지도 이렇게 나와서 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부모, 조부모 산소에도 안 가려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그 유족회하고 제한 일본인회하고 함께 네. 제 70일의 추도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윤형숙 열사님의 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포털 조옥선 기자였습니다.